삼성 자산운용의 예, 꽃이라고 볼 수 있죠. 최창규 본부장님. 본부장님 저희 네. 이제 들어오셔서 준비를 하시는데 오늘은 또 어떤 ETF 관련한 새로운 소식을 전해 주실지 이게 이제 가끔 저는 이제 마음 아픈 댓글이 이거 광고다. 근데 제가 이제 광고가 아니라고 몇 번 숫자를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순수하게 ETF에 뭔가 그 사명감을 띈 네. 분으로서 관련한 시장 동향을 쭉 소개해 주신다라는 점 네.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TF도 요즘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하시기도 하니까요. 저는 사실 개별 네. 종목은 한두 종목밖에 안 되고요. 다 ETF 투자만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속 편해요. 저는 뭐 딱 하나만 ETF하고 나머지는 다 개별 종목입니다. 하나 ETF가 뭐예요? 그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그 중국 차이나 성장 뭐 어쩌고 하는 ETF 있잖아요. 그것도 과천판인가요? 네, 네. 하여튼 그거 하나 ETF가 나머지 전부 다 알주식. 그것도 근데 뭐 개별 주식이랑 수익률은 비슷하시겠네요. 아니요. ETF가 훨씬 좋죠. 어, 그래요? 훨씬 좋죠, 걔가. 아, 그러니까 ETF를 하시라니까요. 그렇게는 못해요. 네,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럼 바로 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자산운용 최창규 본부장 함께합니다.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외부 일정이 있어서 넥타이를 메고 왔습니다. 아. 네. 평상시에는 안 메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있지요. 아, 네. 네, 너무 섭섭합니다. 아, 오늘 넥타이가 빛나는 네, 우리 네. 최창규 본부장님 또 이렇게 양복 느낌의 빨간색 넥타이를 메셨습니다. 네. 자, 오늘은 네. 네. 어떤 ETF 소개 좀 해주십니까? 아, 오늘 굉장히 이슈가 많아요. 그래서 아, 제가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할 텐데 네. 앞서서 박진희 부장님께서 저희 K로봇 얘기를 하셔가지고 약간 잘못 설명하신 게 있어가지고요. 그것만 좀 정정하고 네. 네, 들어가겠습니다.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예, 대형주 비중이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주셨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딱 보시면 대형주부터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삼성전자, LG전자, LG이노텍, 두산, 네이버 이런 식으로 대형주부터 눈에 들어오시고 로보티즈가 6등에 있으니까 아, 비중이 너무 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삼성전자 비중 9.9%, LG전자 비중 7.8%. 왜 그러냐면요. 이 로봇 ETF의 방법론에는 캡이 씌워져 있어요. 캡? 네, 한 종목의 캡. 한 종목이 아무리 크더라도 8%예요. 8%?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8%를 아~ 넘어선 건데 8% 캡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생각만큼 대형주 비중이 많지 않은 ETF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ETF를 보실 때는 아 종목 아이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이게 무슨 로봇 ETF야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옆에 있는 비중도 좀 잘 뜯어보시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ETF들은 다 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 사업자 홈페이지 가시면 방법론이 적혀 있고요. 그 방법론 중에 이 종목이 왜 뽑혔는지 이런 것도 방법론에 적혀 있는데 이 종목의 비중이 얼마까지입니다라는 것도 방법론에 적혀 있으니까 제발 그 캡 정도는 좀 알고 투자 하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네. 제가 부득이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굉장히 긴급한 뉴스가 하나 들어왔어요. 아마 ETF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시급한 뉴스인데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미국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그 금융당국이 국세청이래요. 근데 국세청에서 IRC 섹션 14416이라는 과세 항목을 추가를 했고요. 이거 뭔지 저도 잘 모르겠고요. 그 항목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인프라나 커머더티나 소위 말하는 MLP 관련된 ETF에 투자한 non US 외국인 그러니까 US 미국 사람이 아닌 해외 사람들이 그 상품에 투자했을 때 2023년 1월 1일부터 매도 금액의 10%의 세금을 때리겠답니다. 매도 금액? 수익률이 아니고 매도 금액입니다. 수익 금액이 아니고요? 매도 금액입니다. 뭐야? 아니, 뭐야? 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용을 좀 뜯어봤어요. 제가 저도 오늘 갑자기 저희 ETF 너무한데? 업계에서도 네. 좀 서프라이즈 뉴스였어요. 네. 참고로 저희 제가 몸담고 있는 삼성자산운용은 솔직히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ETF에 해당된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뭐 그렇게 뜯어볼 필요가 없어서 그냥 설렁설렁 봤었는데요. 지금 해외 ETF를 주로 매매하시고 특히나 커머더티, 특히나 커머더티 레버리지. 커머더티 인버스. 유가 쪽 많이 했잖아요. 유가. 그리고 뭐 MLP. 그리고 뭐 빅스와 같은 변동성. 네. 이런 거를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난리가 났어요. 언제부터냐?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수익 금액이 뭐 100만 원에서 내가 20% 벌어서 20만 원에 10%면은 뭐 그런가 싶은데 어떻게 그 매도 금액이라고 그러게요. 저도 배경을 왜 이런 행위를 결정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좀 알아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는 쪽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화면 한 번만 더 띄워주시면 토스증권이 공지를 한 내용을 좀 가지고 왔고요. 네. 그러면 어떤 ETF가 대상이냐. 이 10% 매도금액의 10%의 세금을 물리는 ETF, 저희는 PTP라고 거기서 적어놨는데요. PTP가 뭐 Public Traded Partnership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MLP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파트너십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US Brent, 이건 뭐 그렇게 많이 매매 안 하시는데 UNG, 이게 천연가스 대표하는 ETF거든요. 그리고 USO, 이게 WTI 유가를 대표하는 ETF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뭐 빅 관련된 변동성 관련된 ETF도 한국에서 매매 많이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요 밑에 있는 iShares, S&P 원자재 ETF, GSG라고 불리우는 이 ETF도 원자재 관련된 ETF에선 스탠다드라고 불리울 정도로 굉장히 보편화된 ETF들이거든요. 그래서 2023년 1월 1일자부터 이 ETF를 매도할 때는 매도한 금액의 10%가 세금으로 원천징수 당한다. 그리고 아마 내가 매매하는 증권사에서 아마 내일 정도에 공지가 올라올 거예요. 토스증권, 키움증권 한 3개 증권사에서 공지가 올라왔고요. 제가 전 직장이었다 NH증권도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아마 내일 정도 공지 올라간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삼성증권도 아마 내일 정도 공지 올라간다고 하고 있으니까 아마 해외 ETF, 특히 원자재 관련된 해외 ETF 하시는 분들은 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연말에 일단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궁금한 게, 그러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어쨌든 미국 주식을 직접 거래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증권사 통해서 증권사가 사주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 증권사나 뭐 자산운용사도 그렇고 미국 관련된 ETF처럼 원자재 ETF 있잖아요. 그러면 네. 그 기관은 저렇게 매도 금액 10% 아니고 개인만 그러는 근데 거죠? 근데 non-US 투자자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요? 저희 같은 삼성자산운용에서도 일부 ETF가 USO를 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 ETF를 바꾸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매도 금액 10%는 너무 네. 아예 이거는 아예 non-US 투자자는 매매하지 말아라. 이런 사례가 또 있나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없겠죠 당연히. 네. 왜 그러는 거죠? 네. non-US 투자자는 정말 여기 매매하지 말아라. 너무 투기적인 금액이 막 들어와고. 근데 어차피 이런 그 상품들은 투기 수요도 있어야 되고, 투기 수요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투기 수요가 있어야지만 유동성이 확보가 되고, 또 유동성이 확보가 돼야 뭐 헷지 거래나 차익 거래나 다양한 매매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런 조치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너무 전 세계 돈이 미국으로 몰리니까 좀 안 몰리게 하려고 그러나. 아마 뭐 그런 것도 목적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 타겟이 커머더티나 레버리지, 인버스, 그리고 빅스, 변동성 이런 것들은 어찌 됐건 볼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 굉장히 큰 출렁임을 보이는 그런 ETF들이거든요. 네. 특히나 최근에 유가가 뭐 마이너스 갔다가 뭐 100불 이상 갔다가 또 70불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걸 봤을 때에는 그런 변동성을 제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꺼내들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경에서 5시 36분에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기사 내용을 좀 찾아보니까 이미 작년에 미국에서 공지를 하긴 했었대요. 오, 그래요? 이렇게 네. 한다고? 할 네, 거라고 언제 했지? 네, 작년에 뭐 그냥 공지는 하긴 했었는데 우리는 이제 그 내용이 무슨 공지인지 잘 네. 몰랐던 거였죠. 그래서 요 내용은 제가 좀 더 배경이나 그러게요. 이런 걸 뜯어 보고요. 저도 네. 금액의 10%. 네, 저도 처음에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아, 진짜로. 네. 진짜 거짓말인 그러니까요. 줄 알았어요. 수익금액의 10%를 잘못 쓴 거 아니야? 아니면 잘못 표기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는 팩트다라고 그 제가 확인이 돼서 일단 전달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TQQQ, SQQQ 이런 건 아니죠. 레버리지 인버스니까. 일단은 커머더티. 예, 그거는 아, 그건 아니죠. 예, 그거는 에쿼티. 예, 원래 근데 미국에서는 이제 수익 나면 얼마 이상인 경우 이제 세금이잖아요. 예. 그거와는 별개로 떼는 거겠네요, 그거는. 네. 그건 한국에서 떼는 거고요. 수익 금액이 200만 원 넘었을 네. 때. 네. 아, 미국에서 떼는 게 아니고 미국은 네. 이제 원천징수 우리가 이제 배당받을 때 그 원천징수를 미국에서 떼서 가지고 오는 거고, 우리나라에서 내는 세금은 이제 우리가 미국 주식 했을 때 200만 원 이상 넘으면 몇 퍼센트였죠? 숫자가 생각이 나요. 22%였나요? 네, 22%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떼는 거예요, 그거는? 네. 미국에서는 이제 배당 관련한 세금. 그래서 요 내용은 있습니다. 굉장히 시급하고 날짜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11월 22일이니까 이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이니까 이제 한 달? 한 달 보름 정도밖에 안, 예, 예, 그러니까요. 저도 이것 때문에 가격 왜곡이 생길까 봐 좀 걱정스러울 정도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다음번 방송에서도 네. 좀 더 체크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코스피 100 정기 변경, 코스닥 150 정기 변경 12월에 있는데요. 그 내용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화면 잠깐 띄워 주시면은요. 이런 정기 변경이 일어나게 되면 이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은 항상 종목을 바꾸게 돼 있고요. 올해 코스피 100은 롯데제가 하나 들어갑니다. 하나. 한 종목 바뀝니다. 제가 저도 애널리스트 올해 했었고 코스피 200이라는 종목이 200개 종목으로 구성되다 보니까 6월에 한 번, 12월에 한 번 그 1년에 두 번 한다고 가정을 해도 한 종목이 바뀌는 거 처음 봤어요. 그만큼 무슨 말이냐면 IPO도 없었다. 뭐 기업 분할도 없었다. 아무런 그런 자본시장 관련된 이벤트가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작년 제가 이맘때만 해도 LG엔솔 얘기 엄청 하면서 특별 편입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요. 올해는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대형 IPO도 없었다는 뜻이고요. 네. 네. 그래서 종목 변경도 없었는데 제가 여기에 말씀 안 드린 종목이 하나 있죠. 유동 비율도 바뀌는데요. 유동 비율 바뀌는 건 아직 공지가 안 됐어요. 근데 아마 LG엔솔이 6개월 락업이 풀린 게 좀 유동 비율로 잡히면서 유동 비율 가중 시가총액이 늘어나니까 LG엔솔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지난번 방송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이번에도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150은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신라젠이 또 들어가요. 맞아요. 네. 150에 들어간다 그래서 얼마 전에 네. 전일수로 오르기도 했어요. 신라젠 주가. 근데 이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신라젠 같은 종목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지수 방법론은 펀더멘탈이 아니에요. 그냥 시가총액 방식이에요. 네. 시가총액이랑요. 거래대금 랭킹 매겨가지고 그 요건만 부합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 회사가 정말 펀더멘탈이 엉망이에요. PR이 뭐 1000배 만배 나와요. 그러면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지수 방법론은 대부분 다 시가총액을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물론 그 펀더멘탈을 어느 정도 반영해주지만 뭐 신라젠 같은 케이스는 뭐 그 거래 재개되고 나서 뭐 다시 시가총액이 좀 커지니까 다시 편입되는 케이스다. 제발 거래소를 미워하지 말아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뭐 새롭게 상장된 ETF 제가 이거 요즘 채권형 ETF들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요. 드디어 만기가 있는 채권형 ETF가 상장했어요, 오늘. 만기가 있는? 채권형 ETF. 네. 네, 채권형 ETF인데 상장되어 있는 채권형 ETF는 만기가 없어요. 그래서 채권형 ETF 3년물, 채권형 ETF 10년물, 채권형 ETF 뭐 20년물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은 그 20년 만기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듀레이션이라는 것은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기간을 듀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네. 그 듀레이션을 그 기간에 맞춰서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 이거 20년 동안 보유하면은 뭐 쿠폰이랑 뭐 원금이랑 다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금리 상황에 따라서 손실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점을 해소하고자 만기가 있는 채권형 ETF를 오늘 상장했습니다. 8개 상장했습니다. 네. 자, 내용 잠깐 볼게요.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아마 채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유 딴 나라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자 보시면 코덱스 제가 이 이름 읽는 법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코덱스 23-12 그러니까 2023년 12월이 만기란 얘기예요. 네. 그리고 발행기간 어떤 채권을 담았냐 국고채를 담았다는 얘기고요. 왜 액티브를 담았냐 액티브라는 이름을 쓴 이유는요. 만약에 여행커님이 한 1000억이 생겼어요. 와. 그래서 저희한테 1000억에 해당되는 이 만기 매칭형 국고채 액티브를 설정을 해달라고 돈을 줬어요. 네. 근데 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시장에서 못 구할 수도 있겠죠. 네. 네, 그래서 못 구할 수 있으면 뭐 7개월짜리를 구하든지 5개월짜리를 구하든지 좀 약간 액티브하게 운영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액티브 형태로 만들어낸 겁니다. 네. 화면 한 번만 더 띄워주시면은요. 뭐뭐 있냐면 일단 만기 보시고요. 23-10이니까 1년, 23-10이니까 1년, 24-10이니까 2년, 그리고 23-11이니까 뭐 이것도 1년, 그리고 25-11이니까 이거는 3년, 그리고 이거는 1년, 2년, 그리고 32이니까 10년. 그러니까 1년, 2년, 3년, 10년
이렇게 상장을 했고요. 발행된 채권은 국고채, 은행채, 회사채, 회사채, 국고채. 그러니까 국고채랑 은행채랑 회사채 이렇게 발행을 했다. 그리고 국고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금리가 좀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4% 조금 언더하고 있고요. 은행채 같은 경우에는 4%보다 조금 더 나오고요. 그리고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아마 회사채, 한전채 이런 게 들어갔을 텐데 5%보다 좀 높게 그렇게 설계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뭐 채권이 좀 익숙치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비교 장표도 만들어 왔고요. 그리고 제가 만든 자료는 3프로TV 홈페이지 올라갈 거니까 예,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채권 용어 정리. 아유, 제가 얼마나 친절합니까? 채권 표면금리가 뭐예요? YTM이 뭐예요? 만기가 뭐예요? 듀레이션이 뭐예요? 그리고 신용위험이 뭐예요? 스프레드가 뭐예요? 채권 용어 정리까지 해왔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시뮬레이션까지 해왔어요. 네. 이게 이제 아마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 익숙한 개념이지만 안 투자하신 분들은 국고채 1년물에 투자하고 나서 1년 뒤에 금리가 3% 올랐을 때, 1년 뒤에 금리가 변동 없을 때, 1년 뒤에 금리가 떨어졌을 때, 그리고 국고채 1년물이니까 듀레이션이 한 0.8년, 국고채 10년물이니까 듀레이션이 8.2년, 한전채 2년물이니까 듀레이션 1.6년, YTM 6% 이런 경우에 어떻게 손익이 바뀌는지, 뭐 1년 뒤에 금리가 올랐을 때, 플랫했을 때, 떨어졌을 때 그런 것들도 제가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다 갖고 왔으니까 뭐 아마 이것만 보시면 채권 ETF뿐만 아니라 채권 투자하실 때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또 밑에 있는 애를 시켜서 또 정리해 갖고 왔습니다. 네. 아, 오늘 제가 하루 종일 출장이었어요. 대구은행 출장이어가지고요. 그 이제 아래에서 사수분의 이제 방송을 위하여 네네네. 네, 우리 또 아래 갈아넣고 있습니다. 네. 아,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이제 200만 원 기준이라고 잘못 말씀드렸는데 250만 원입니다. 미국 주식 수익은 250만 원이라고 다시 한번 정정 드립니다. 수익금이 250만 원인데. 네. 네. 기본 공제죠? 네. 250만 원. 공제금의 그 250만 이상인 원 경우. 네.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수익이 안 나와 가지고. 아. 예전엔 걱정했는데 네네네. 작년 재작년 막 이때는 뭐 장이 안 도와줘서 그런 거죠. 뭐 실력이 할까 말까 막 그랬었는데 예. 이제 걱정이 안 되네요. 자, 또 다른 이슈는 네, 그리고 뭐 한 가지 정도만 더 말씀드릴 네. 건데요. 올해는 자, ETF를 왜 투자하냐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ETF는 분산 투자입니다. 그렇죠. 네, 주식도 분산하고 채권도 분산하고 물론 미국에서는 단일 종목 ETF, 단일 채권 ETF가 나와서 제가 좀 이거는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근데 올해는 자산 배분이 망했던 해예요. 그렇죠. 뭘 해도 안 됐다. 뭘 해도 안 되는 해예요. 주식도 안 돼요. 채권도 안 돼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식도 되고 채권도 됐던 해였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주식도 망가지고 채권도 망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산 배분 형태로 포트폴리오를 짠 상품들이 다 망했거든요.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 그랬더니 이제 뱅가드 미국에 있는 뱅가드에서 한국경제신문 기사입니다. 6대4 포트폴리오가 내년에는 화려하게 부활할 거다. 6대4 포트폴리오라는 건 간단해요. 주식 60에 채권 40이에요. 교과서에서는요. 요 정도 6대4 자산 배분이 가장 이상적이래요. 네,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의 비중을 6대4로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그래서 이제는 내년에는 저도 뭐 내년에 장이 어떻게 될지 채권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지만 잘 모를 때에는 이렇게 6대4 분산된 포트폴리오 들어가는 게 정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가지고 와봤고요. 네? 그래서 한국에는 6대4 이렇게 딱 잘라게 그 자산 배분한 ETF가 없어요. 근데 미국에는 iShares에서 뭐 여기 보시면 3대7, 4대6, 6대4, 8대2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입맛에 맞게 자산 배분을 한 ETF가 미국에는 상장되어 있고 아 제가 방금 아 그 미국 양도세 그 부과는 커머더티입니다. 네, 커머더티나 변동성 관련된 ETF가 해당되는 거지 이런 주식 관련된 ETF는 그 매도 금액의 10% 세금 아닙니다. 네, 그래서 iShares의 이런 ETF들 보시면서 그리고 또 이런 ETF들이 주식은 어느 나라를 담았는지 그리고 채권은 어느 나라를 담았는지 한번 보시면서 내년에는 뭐 뭘 투자해야 될지 모르겠다. 주식? 글쎄 채권? 글쎄 고민하신다면 뭐 6대4 포트폴리오로 되어 있는 이런 ETF들의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네. 좋은 아이디어가 될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유, 오늘도 굉장히 좋은 정보들 꽉 모아서 저희한테 소개해 주셨고요. 네. 그리고 또 이걸 넘어서는 자료들이 또 우리 최창규 본부장님 마련해 주셔서 물론 이제 후배들이 다 썼습니다만 네, 그 자료는 저희가 3프로TV 앱에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더 아마 쉽게 눈에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자료는 유아란 어쏘가 만들었고요. 유 아란. 아란. 어 네. 다른 분이네요. 네네네. 네. 한 명만 너무 시키면 예. 이제 좀 반기를 들 수 있으니까. 그 팀에서 본부장님을 다 피할 것 같네요. 네, 피하더라고요. 제가 뭐 말만 걸면은. 네. 네.
감사하다고 인사 한번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덕분에 제가 방송 열심히 잘하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뭐 출장 자주 다니시니까 네. 뭐 부하 직원들은 또 기쁠 겁니다. 네. 자, 우리 최창규 본부장님 네. 네, 출장 갔다 오실 때 꼭 부하 직원들 선물 사갖고 오시고요. 아, 황남빵 사왔어야 되는데. 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다이어리가 떡상내를 네, 다이어리가 들어 있습니다. 작년에 다이어리를 출시해 여러분과 함께 모은 다이어리 판매금을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 전액 기부했었는데요. 올해도 2023년 다이어리와 함께 따뜻한 연말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3프로TV 다이어리와 2023년의 시작을 이웃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구매 방법은 영상 하단 댓글을 확인해 주십시오.